오늘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요나의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나는 아미떼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미떼는 나의 아마트, 아마트는 진리라는 뜻으로 나의 진리라는 뜻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가드헤벨에 사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나의 진리라는 뜻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가정이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드헤벨은 갈릴리의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원촌 지역으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곳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하는 인식을 가졌던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점과 요나의 갈릴리 출신인 점이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그 당시 대제국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 가장 큰 제국으로 티그리스 강 상류에 있었고 현재 이라크의 모술이라는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니누에의 인구수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어린아이만 12만 명이고 총 인구수는 최소한 6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의 인구가 3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그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인구였을 것입니다. 니누에를 한번 둘러보는데 걸어서 3일 걸렸고 그 당시 최고의 문명과 부와 권력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대제국의 대도시가 40일 안에 망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이스라엘에게 아수르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반면에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에는 치를 떨었지만 아수르의 부귀영화에는 담고 싶어하는 모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왕 므나힘 때부터 시작하여 멸망한 호세아 왕 때까지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도 남유다의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 침략을 했습니다. 아수르는 얼마나 무자비하고 잔인한지 아이벤 여자의 배를 칼로 가르기도 했고 어린아이를 바위에 내려치기도 하는 잔인무도한 전쟁을 했고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는 민족 말살 정책으로 혈통을 섞어 혼혈족으로 만들어서 고유 민족의 문화와 혈통을 다 섞어버렸습니다. 사마리아를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 가운데 흩어버리고 대신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거주케 함으로 유대인들의 피를 더럽혀서 사마리아는 혼혈인의 도시가 되어버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실망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효과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심판을 선포한 후 니느웨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잠시 면했지만 150년 후에 선지자 나훔의 예언대로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니느웨가 역사 속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의 나라인 니느웨를 부러워하거나 선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73편 7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므로다.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잠언 24장 19절 말씀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불러오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요나의 니느웨 선교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부활의 예시를 사용하여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신화 같은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요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는 사명자로서 물고기 뱃속에 3주 3야를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성도들은 자신의 고난과 소망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예언해야 하고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 선지자들과 동질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올 성도들이 지난 시대의 성도들과 하나 된 동질성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느나에게 임하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계시가 느나에게 임했습니다. 여기서 임했다는 단어는 우연히 생기다, 갑자기 오다, 깨뜨리다 라는 뜻으로 갑자기 깨뜨리고 들어오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요나의 삶을 갑자기 깨뜨리고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만이라로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만이라, 오다라는 것은 단순히 온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이 되었다,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의 삶에 갑자기 침입하여 실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허락이나 우리의 인준을 받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마치 벽을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강권적으로 침입하듯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실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의 반대로 인해서 무효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의 삶을 뒤집어 엎어놓고 뒤틀고 실현이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반드시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대신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한 자는 어떤 일을 당합니까? 엄청난 재앙과 고통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능력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쪽을 택해야 되는지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면은 비둘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둘기는 전령사의 역할을 하는 새인데 하나님의 뜻을 비둘기처럼 날아가서 죄악의 이방 도성인 니느웨에 전하라는 의미가 이 요나라는 이름에 새겨져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너는 일어나 가라 하는 말씀은 명령형인데 일어나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명령과 같습니다. 일어나 가라는 것은 모든 하던 일과 그리고 살던 장소와 삶을 포기하고 떠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여로보암 2세가 솔로몬 때 영토를 회복할 것이라는 예언했습니다. 솔로몬은 유브라데강 아래 딥사에서부터 블레셋의 땅 가사 그리고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유브라데강 건너 아래쪽 남쪽의 모든 땅을 다스렸고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분열 왕국 이후에 여로보암 왕 때부터 아람과 모압과의 잦은 전쟁에서 솔로몬이 이룩한 영토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도 역시 선왕들처럼 악한 왕이었고 우상 숭배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악한 왕 여로보암 2세를 통해 경제적 부흥과 다메섹을 회복하고 하맛을 이스라엘로 돌려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다시 되찾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북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징조입니다. 실상 요나가 선지자 노릇을 한 기록은 여로보암 2세가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할 일에 대해서 예언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국내에서의 예언 활동이 적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요나의 주요 선지 활동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땅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외국의 선지자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는 선지자의 부름을 받았는데도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히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여 니느웨가 아닌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던 것도 선교 지역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이스라엘 국내에서 예언적 사명을 감당했는데 요나는 국내가 아닌 외국으로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불만이 많았던 것입니다. 큰 성읍 니느웨. 니느웨는 창세기 10장 11절에 보면 니므롯이 점령하여 통치했던 땅입니다. 옛 바벨론을 중심으로 아수르를 정복하고 니느웨를 건설하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는 곳에 큰 성읍을 건설했습니다. 이 큰 성읍이 니느웨가 아닌가 주석가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원래 샘족의 후손이지만 한족인 니므롯에게 점령당하여 니므롯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니므롯은 유브라데강 유역에 바벨론을 세우고 티그리스강 유역에 아수르를 세워 니므롯 제국을 건설했고 그 명맥을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수르는 니므롯의 후예로서 잔인하고 교만하며 아수리라고 하는 신을 섬기며 수많은 우상을 숭배했고 특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상달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니느웨의 악이 올라왔다는 뜻인데 노아의 시대에도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에서도 창세기 18장 21절에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창세기 4장 10절에서도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와 같이 그 당시 아수르의 악독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에게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받아 국내에서는 활동이 미미한데 잔인하고 교만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니 너무 혼란스럽고 아마도 두렵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요나의 도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요나가 즉시 취한 행동은 일어나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일어나라고 하셨고 요나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어났는데 어떻겠습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욥바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였고 다시스로 가는 이유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어났지만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일어나서 어떻겠습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불순종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원래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만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즉 하나님이 없는 대로 하나님이 닿지 않는 대로 도망가려고 했다 하는 뜻입니다. 요나가 선지자인데 과연 그가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욥바 항구, 욥바는 야포, 즉 아름다운이라는 뜻입니다.
반지파 안에 있는 지중해의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욕바는 지중해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이곳에는 배 정박소가 있는데 야포라고 부르고 사도 시대에는 욕바라고 불렀습니다. 욕바는 베드로가 보르가를 살렸던 곳이고 이곳으로부터 고넬료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스데베네라는 사람은 말합니다. 바위의 꼭대기에 세워진 도시였고 현재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 약간의 탑만이 남아있다. 그리고 항구는 바위 아래에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의 주민들만 살고 있다. 보여지는 모든 것은 두 개의 탑과 작은 성이 있는데 탑의 하나는 둥글고 하나는 사각입니다. 그리고 한쪽에 따로 분리된 큰 탑이 있다. 바닷가에는 가옥이 없고 바위에 깎여진 다섯 개의 동굴만 있다. 그 중에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도피처였다. 아직까지 그 장소에 항구가 있는데 거의 물이 없고 작은 배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다. 욕바항은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이며 홍수로 인해서 높은 언덕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스의 지리학자인 스트라보는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40마일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요나가 예루살렘에서 욕바로 갔다면 40마일 거리지만 가드 해변에서 갔다면 50마일의 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거리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요나는 욕바까지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죄를 지기까지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시스로 가는 이유, 요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곳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요? 다시스는 지중해 항구인데 스페인의 어느 도시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시스의 뜻은 토파스나 베릴 등 보석을 의미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사람들은 보석을 캐거나 보석을 파는 상인들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니누에는 동쪽인데 다시스는 서쪽이므로 아마도 요나는 무작정 니누에 반대쪽으로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만일 다시스가 스페인의 한 도시였다면 바울이 마지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자 했던 서바나 스페인과 같은 나라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 땅끝이라고 부르는 서바나로 갔고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 땅끝 도시인 서바나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조석가는 요나가 정말 다시스로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싫어서 망망대해인 바다로 나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피하여 땅끝까지 가는 배를 탔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온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요나의 도피 행각은 매우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원문에는 없습니다. 만난지라 하는 동사는 일이 착착 진행된다. 속도감 있게 일이 잘 풀어진다. 일이 잘 순조롭게 되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보니 바로 배가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만약 요나가 욕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당장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한 번 더 생각하며 아 이거 내가 잘못하는 것 아닌가 하고 마음을 고쳐먹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착착 진행되니까 아 다시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고 스스로 자기 암시를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배편을 이용하려면 미리 예약을 하거나 아무런 예약도 없이 가면 몇 시간 혹은 며칠을 기다려야 할 텐데 그런데 욕바 항구에 가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으니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죄성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일이 잘 진행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어버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뭔가 일이 잘 진행된다면 그것은 사단의 계략임을 알고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봐야 하는 것입니다.